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공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전기기사 2회차에 독학으로 응시를 했다가 불합격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수질환경 기사는 저에게 정말 값진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목표라면 그리고 취업 준비를 잘하는 게 목표입니다. 3회차 필기는 다른 과목은 무난했다고 생각하지만 유독 수질 오염 방지 기술에서 조금 문제를 풀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산 문제라던가 기출에 없던 침유형 문제가 어려웠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시험 보는 도중에 정말 이 과목이 발악이 나오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인강이나 복습 이런 이론 학습을 철저히 해서 그런지 결과는 빠락 없이 잘 나왔습니다. 경미쌤이 짚어주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 책의 기출 문제를 풀이와 함께 반복하는 게 가장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제풀이를 직접 하기 어려울 때는 이론을 눈으로 여러 번 읽었고 문제풀이는 풀이를 가려가면서 풀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기출문제로 오답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오답노트에 문제 하나하나 적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제는 핵심 키워드만 적고 보기는 옳은 것만 키워드 위주로 적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하면은 그 옳은 것만 적고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면은 옳은 것만 또 적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되게 처음엔 많은 것 같아 보여도 하다 보면은 이게 반복되는 게 많아서 많이 줄어들어요. 공정시험 기준은 정말 암기로도 뚝 뭉쳐져 있습니다. 정말 외우기 막막했지만 경미쌤이 외워주셨던 노시암 총총 빵질 인디셋 탁뭐 이런 거 입에 붙다 보니까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작업형 보러 가가지고 보드시험 암기할 때도 되게 수월했습니다. 환경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물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뭐 수질환경 기사, 수질환경 산업 기사 이런 거는 정말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마이너스이고 나면 그때부터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3회차가 2019년에서 마지막 시험이었다 보니까 합격에 대한 압박감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학업도 병행하느라 정말 힘든 점이 많았지만 경미쌤의 강의 수는 너무 많지 않고 적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경미쌤 인강이 정말 담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완강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질환경 기사, 수질환경 산업기사에 응시하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하세요.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